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그 다음에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놓으시면 다음 강의 영상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나의 문제를 피스나 어떤 리드, 그 외에 다른 장비 탓을 하지 말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색소폰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도 생기고 답답함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에 대한 문제인 것보다 피스가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내가 리드를 좀 이상한 거를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 눈을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본론적으로만 딱 말씀을 드린다면 거의 나의 문제일 확률이 큽니다. 물론 세팅이 잘못되어서, 그리고 또 나한테 맞지 않는 피스와 리드라서 그런 것들이 너무 나는 한 2호 반 정도 불어야 되는데 막 3호 반이 껴져 있거나, 아니면 나는 너무 좀 부드러운 소리를 원하는데 너무 센 피스를 쓰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설상 그렇다고 해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다른 어떤 장비에 대한 문제로서 내가 하게 된다면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필요한 그런 지출, 그리고 계속 그런 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나의 실력이 향상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선생님, 제가 악기를 부는데 리드가 계속 붙어요. 피스에 계속 붙습니다. 또는 너무 소리가 답답하고요, 소리가 잘 안 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난다, 리드가 잘 붙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드가 너무 얇거나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입으로 너무 리드를 누르거나, 그거 중에 하나고요. 좀 소리가 좀 굉장히 두꺼워요 라고 할 경우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리드를 너무 내가 올려 꼈거나, 아니면 리드를 너무 두꺼운 좀 리드를 썼거나, 아니면 좀 어떤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아서 그럴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좀 두껍다 그러면 리드를 조금 내려보고, 내려서 부른데도 소리가 잘 안 난다, 그럼 내가 더 강한 호흡을 줘야 되는데 그 강한 호흡이 너무나 나한테 좀 과하고 너무 힘이 든다, 그럼 리드를 좀 한 호수를 좀 낮추시거나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하셔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악기를 처음에 사거나 같이 이렇게 모임에서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나한테 어느 정도 맞는 것을 추천을 해주는데, 내가 더 그거에 대한 기량을 늘리려 하지는 않고 계속 장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계속 그런 장비에 대한 탓을 하면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나에 대한 문제를 그런 것으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하드를 쓰고 있는데 메탈로 쓰면 좋나요? 물론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나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웬만하게 좀 좋지 않다 그러면 바꾸지 않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려요. 저도 이 피스나 이 악기들이나 이런 장비들을 잘 안 바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썼던 게 좋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써보시는 건 좋죠. 근데 내가 지금 충분히 좋은 걸 갖고 있는데, 내가 충분히 지금 나쁘지 않은 걸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바꾸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정말 많고, 중고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만약에 좀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악기사에서 새 거나 이런 것들 사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되게 좋은데, 주변에 계신 분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좀 부탁을 해서 한번 내가 이 피스나 아니면 리드를 하나만 좀 얻어가지고, 아니면 하나만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내가 불어본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좋은 세팅을 갖고 계시는데도 계속 장비에 대한 탓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비 탓하지 마시고 내가 기량을 늘려야겠다, 나에 대한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색소폰을 하시면 훨씬 더 실력이
팍팍 넣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는 그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도 운영 중이고요. 밑에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댓글 들어오시면 저희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저희 색소폰 학교 교재들이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